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2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내 머리가 짧아진 확실히 전번보단 짧아졌죠. 오늘 그 가까운 도시에 나가가지고 이발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전번에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다른 예방주사에 비해서 비쌉니다. 보통 예방주사를 하면은 3, 4만 원 하잖아요. 그뿐이 안 하는데,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주사 한 방에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그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러면 이 초기 증상이 이 땀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상포진 초기에는 아, 이게 땀띠가 돋지 않았는가 이렇게 착오를 하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더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더운 여름이 다가오니까 혹시 이 몸에 물집이 생겨도, 야, 이게 땀띠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대상포진이 초기에는 흡사 이 땀띠와 비슷하다래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려서, 이,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폐렴 예방주사도 맞았는데, 폐렴 예방주사는 한번 맞으면은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이 대상포진은 그 면역이 평생을 못 가고, 5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5년만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읽어보면서 내가 필기한 걸 지금 보이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태블릿 필기 도구를 사용하지 않다가 새롭게 사용하니 감개무량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 내가 오래전에 녹화해서 올린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이 화면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서 필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 필기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혁명가 전봉준을 시작하면서 이 노트에 필기하는 그런 형식을 오랜만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이 예전에는 그냥 그 나무 위키를 대뜸 처음서부터 나무 위키를 그냥 리딩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전봉준에 관해서는 대뜸 그 나무 위키를 리딩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그 동학혁명 전봉준에 관해서 아는 것도 좋은데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그런 그 조선의 사정을 알아야 그런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후의 사정까지 다 알아야 그래야 전봉준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사전에 내가 이 서론 쪽으로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이 전봉준의 그 얘기를 리딩하기 전에 이 서론이 굉장히 길어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랫동안 태블릿 필기 도구를 사용하지 않다가 새롭게 사용하니 감개무량합니다. 동학농민 혁명은 조선이 일본으로 국가가 넘어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동학혁명 때문에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내가 필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동학농민 이전에 여러 가지 적폐가 쌓이다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 이전부터 이 조선이란 국가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적폐들이 쌓이다가 동학농민이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내, 조선이 한 5, 600년 지탱된 나라였잖아요.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에, 건국한 후로 대대로 이제 그 왕인들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적폐가 쌓였다는 얘기죠. 모순과 조선시대 모순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적폐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적폐가 쌓였기 때문에 쌓인 상태였다가 이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조선 스스로가 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죠. 사실 그 내막을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망해져 있었던 거예요. 다 망해져 있던 껍데기를 일본이 주준 이삭 줍기로 주준 겁니다. 그렇게 분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집어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집어먹기 전에 벌써 우리가 다 망해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두서없이 동학혁명 전봉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을 말하기 전에 동학혁명의 리더 전봉준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이거를 서론적으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인가 운동인가,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인가 혁명인가, 이걸 첫째 말하겠고요.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혁명 이전에 벌써 조선이란 나라는 무수한 적폐가 쌓여서 실질적으로 재기불능 상태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무수한 내우외환으로 시달렸던 조선 왕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 조선 왕실은 무수하게 시달렸습니다. 난에 시달려, 테러에 시달려, 서세 동점에 시달려. 서세 동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양 세력이 동양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이제 서양 세력들이 몰려오던 때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왕실은 말이죠. 서양 세력도 들어오고 서양 세력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던 심의양요, 신미양요.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끝으로 일곱 번째로 60갑자 이 60갑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가 있지,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양요가 있지,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우리 스스로 난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분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내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있을 때마다 임금도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거야.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 막 왕비를 업고서는 왕비를 피신시키고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조선 왕실도 목숨 부지하기 어려웠다. 왕도 목숨 부지하기 어려웠다 이거죠. 고종 임금도 난이 일어나니까 평민 이 임금의 곤룡포를 다 벗어 던지고 그 평민들 입 평민복을 입고 이 궁궐 부근의 민가로 피신해서 스며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고종이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러시아 대사관에 피신한 적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왕도 목숨을 부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토록 이 내란이 참 무서웠는데 그 내란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내란이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도 그 자주 일어났던 내란의 하나다 이거죠. 앞으로 내가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어떤 내란이 있었는가를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일본으로 국가를 넘기면서 조선 백성들에게 공표한 문서를 읽고 분석해 본다. 이게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 임금이 조선을 일본으로 넘기면서 백성들한테 이 공표한 문서가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읽어봐라 이렇게 내린 그 왕으로서 내린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이제 빠이빠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선 왕 노릇 안 할래. 다음서부터는 일본의 통치를 받아 이렇게 조선 백성들이여 빠이빠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민중들한테 빠이빠이 하는 문서거든. 그거를 내가 읽으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조선이 왜 망했는가? 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아니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망했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국강병 하는데 여러분들 부국강병이 쉬웁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말하기 쉬워요. 에? 부국강병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천지가 먹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담 뜻이 뭐냐면은 말하기 쉽다 이거예요. 말하기 쉬운데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천지가 먹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로 떡을 하는 건 그렇게 쉬워. 그러나 실제로 조선 천지가 먹고 남을 만큼 떡을 해보려고 하시오. 얼마나 그게 어려운가. 똑같은 듯고요. 말로서는 그 부국강병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부국강병이라는 걸 하려고 보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현실적으로. 아니 그렇게 나라나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이렇게 똑같은 건데 개인도 말이죠. 개인도 누구나가 다 부자 되고 누구나가 다 출세하고 싶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남한테 서름 받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난해서 남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런데 국가라는 건 더하죠. 임금 혼자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조선이 왜 망했는가?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망했다. 답은 간단해. 부국강병 뇌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부국강병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참 수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조선이 부국강병을 해서 정말 군대도 강하고 부자 나라가 되었더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까? 천만에. 조선이 정말 군대도 많이 키우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뭐 어느 왕이 무능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종 순종 임금이 무능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또는 이완용이가 뭐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렇게 됐다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완용이가 나라를 안 팔아먹었으면 조선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어도 조선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 부국강병을 했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천만에 부국강병을 했어도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운명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 어? 숙명이다, 이게 숙명.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뭐 대학 여러분들, 또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은 이 대학에서,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는 상당히 존중을 하죠. 그래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나와서 역사 얘기를 한다면 다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한다면 저거 얼치기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역사라는 건 말이죠, 얼치기도 뜻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그 신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너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또다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지식이 높고 학력이 높으면 인격도 높은 줄로 착각했었단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아서 박사학위 붙이면 인격도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줄 알았어. 그랬었다니까. 그렇게 내가 어리석었다니까. 근데 이 세상을 내가 이 커서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인격과 학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비례합니다. 응?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대학 교수가 연구비가 나오면 in my pocket,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싹 닦아 넣는 겁니다. 그런 교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대학 교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물론 이름 없는 대학계 뭐 이런 것보다는 SKY,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명문 대학 교수들은 상당히 내가 봉급도 많이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급도 많이 받는 그렇게 그 하층민도 아닌데, 에? 인마이 포켓한단 말이죠. 무슨 연구비 같은 게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공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금을 자기 주머니 인마이 포켓하는 교수들도 많고,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이 여제자들을 또 성희롱, 성희롱들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학 교수 중에서도 이게, 내가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대학 교수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학 교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부 타락한 교수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뭐 박사학위도 지니지 못했고 학력은 낮지만 인격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인격과 학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수 정도 된 사람이 나와서 뭐 역사 얘기를 떠들어야 수긍을 하는데, 얼치기가 나와서 역사 얘기를 떠든다? 저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의 시각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날 게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자꾸 얘기가 샛길로 빠졌는데,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조선이 망했는가? 에?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조선이 망했느냐?
부국 강병을 했어도 조선은 망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고종임금이 고종임금을 지금 공화제 국가의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나? 어? 요즘에 우리 그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 고종임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고종이 무능했다. 고종이 무능해가지고 일본한테 국가를 뺏겼다. 이 고종한테 온갖 화살을 쏟아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고종이 훌륭한 임금이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가가 망한 것을 고종 일개인한테 화살을 돌릴 수가 있는가? 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도 순차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잖아요. 이 순번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굉장히 길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1, 2, 3, 4, 5, 6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전동준에 관한 리딩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에 60갑자. 어? 60갑자. 이 60갑자를 모르면 옛날에 뭐라고 했냐? 60갑자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했습니다. 철없는 아이라고 했어요. 응?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요즘의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 서양 학문 서양에서 온 학문 위주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 위주로 교과목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60갑자를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응? 60갑자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갑자, 을즉, 병인, 정묘, 뭐 무신, 계사 이런 게 60갑자다. 60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혁명을 갑오농민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갑오년에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갑오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르고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죠. 갑오란 게 말이죠. 그게 바로 60갑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이 60갑자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라요. 60갑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 갑오년이니 이모년이니 계사년이지니 기모년이니 이런 게 60갑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60갑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교 교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학교 교육은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을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전혀 학교에서 60갑자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학생들은 전부 60갑자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니까 지가 임시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60갑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내가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는 사람이 만 60세가 되면은 환갑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그 환갑잔치를 벌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할게요. 왜 옛날 사람들은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는가? 물론 옛날에는 사람이 수명이 짧았어요. 어?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적었다 이거죠.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적었어요. 대부분 이제 60이 되기 전에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갑이 되면은 야 이제 오래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야 오래 살아서 이제는 큰 잔치를 벌이자 이런 의미도 있고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예전부터 내가 60갑자라고 했잖아요. 이 갑자가 60개다 이거요. 그거를 요즘 말로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60을 인생의 한 라이프 사이클로 봤던 겁니다. 인생의 주기로 봤던 거예요. 응?
이게 동양 철학적인 또 얘기가 나오는데, 60을, 60이라는 그 숫자를 라이프 일주기로 봤다고, 일주기로 봤다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한 생의 주기로 본 겁니다. 우리 그 조상들은. 그래가지고 60을 살았다고 하면은 인생의 한 사이클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넘어서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다 사는 거니까 60 넘어서 나이를 먹으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을 1사이클로 봤던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로 봤다. 생애 일주기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사람 그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인간에 관해서 DNA도 연구하고 유전자를 연구하고 이런 그 세포를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은 충분히 사람이 120살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200살까지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120살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살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이클을 사는 겁니다. 어? 라이프 사이클을 두 개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60에 환갑잔치를 크게 벌인 거는 야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그런 그런 의미도 있고, 라이프 한 하나님이 내린, 인간한테 하나님이 내린 60이란 그 라이프 사이클을 충실히 다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 환갑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원래 라이프 사이클을 60으로 봤던 겁니다. 60. 그래서 60 갑자를 모르면 이건 어린애고 철 모르는 아이다. 60 갑자를 알아야 철이든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이렇게 일곱 가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이 순서별로 세세하게 이제 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세하게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전봉준의 그 혁명과 전봉준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놓고 없고, 내일 녹화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나무 위키를 그냥 리딩 해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시간 걸릴 게 없는데, 이런 걸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이 얘기를 하려면은, 논리를 세우고 얘기를 하려면 말이죠.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전엔 하루에 뭐 서너 번, 네 번은 모르지만 세 번까지는 녹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하루에 한 번, 그 정도만 녹화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요거 이제 1, 2, 3, 4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이제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30분을 경과했습니다. 내일 녹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